안녕하세요. 장난강자입니다. 저희 보험장프로 싱글스를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샵퀸즈. 멈출 수 없는 쇼핑의 즐거움. 자, 보겠습니다. 자, 샵퀸즈 보니까 이거는, 물건들을,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자, 사람처럼 만들어서 아주 귀엽게 만든 제품이네요. 자, 볼게요. 여기 샵퀸즈 바스켓입니다. 자, 바스켓에는, 옥수수하고, 샴푸 같은 게, 안에 들어있네요. 여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도 볼게요. 여기는 후르트샷. 과일을 미끄럼틀에서 내보라 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호박이랑 토마토 딸기인가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하이퀸즈. 샵퀸즈 하이퀸즈 있습니다. 커피포트도 있고 여러가지 귀여운 아이들이 많네요. 140개를 모두 모아보래요. 우와, 장난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후르츠이고요. 샵이고요. 자, 헤어퀸즈 샵퀸즈 5개, 샵퀸즈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귀여웠네요. 이거는 샵퀸즈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 샵퀸즈. 자, 메이크업 샵퀸즈는 메이크업이니까 화장이네요. 오, 귀엽네요.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사본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샵퀸즈 하이퀸즈 5개, 또 다른 버전입니다. 야채랑 여러 가지가 있네요. 허, 재밌네요. 자, 또 있어요. 짜잔, 짠짠짠. 자, 여기는 메이크업이고요. 샵퀸즈 메이크업. 여기 슈톡. 슈톡이니까, 한마디로, 신발가게죠? 신발가게에 여기 신발들이 있습니다. 야, 다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샵퀸즈 소피. 그러니까, 샵피. 그러니까 샵퀸즈에서 뭐랄까요, 쇼핑하는 사람이죠. 쇼핑하는 아이인데요, 팝켓라고 합니다. 저는 왜 샵퀸즈라는 걸 잘 몰랐을까요? 자, 요새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나 본데요. 팝켓은 팝콘처럼 재밌게 톡톡, 연한스럽고 사랑스러운 팝켓. 만약 카메라가 내 주위에 나타난다면 몰라요, 이렇게 써있네요. 재밌네요. 여기 팝키트도 있지만 제시도 있네요. 제시 케이크. 자, 여기 제시 케이크는요, 제시는 파란색 머리인데요, VIP 카드도 포함하고 있대요. 귀엽네요. 자, 이런 인형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프렌즈 해서 여러가지 생필품들, 음식들, 우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쇼핑카트고요. 쇼핑카트, 여기 여러가지 샵퀸즈들을 담을 수 있네요. 여긴 투 샵퀸즈 후르츠샵이네요. 자, 투 샵퀸즈가 들어있는 후르츠샵, 아까 봤던 거네요. 여기는 마트플레이. 자, 마트 놀이를 할 수 있는 마트 플레이입니다. 여기 마트 플레이. 여기는 이건 캔디걸이네. 캔디걸이 뭐지? 자, 캔디걸 뜨개질 놀이라고 합니다.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인형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갑자기 뜨개질 놀이가 왜 나왔지? 아무튼 거니. 샵퀸즈 아주 재밌는 제품인 거는 확실합니다. TV에 광고도 했다고 하고요. 멈출 수 없는 쇼핑의 즐거움. 자, 우유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사과와 딸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이렇게 귀여운 샵퀸즈 참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